이번에 편집하지 마요 이거. 만약에 이번에 또 편집하잖아요. 오늘도 프로 관종은 촬영을 준비 중이다. 야, 이게 또 이 조명을 받으니까 차가 엄청 이뻐 보이네. 땜물이 난다. 이거지? 가보자. 이 좀 들어봐 주면 안 되니? 그런데 신익기는 뭔가 심드렁한 표정이다. 이런 표정은 나에게 할 말이 있을 때 나오는 표정이다. 펄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긴장이 된다. 아, 됐다 됐다. 야, 이런 거 없어지겠네. 야, 기대된다. 멋지다. 언제쯤 다 되는가? 다 되냐고? 어, 시간 얼마나 걸리는가? 한 3-4일. 3-4일? 금방 되네.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되지. 응, 이번 주 안에 되지. 그건 그렇고 이야기 좀 하지. 이야기 좀 하자. 해라. 네가 서. 해라. 불안한 예감은 늘 비껴나가질 않는다. 여기서 얘기해도 될 텐데 왜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차도 바꿨고 아파트로 이사도 하고 건조기도 사고 베란다에 잔디도 깔았고 이제 집까지 내어줬는데 뭐가 불만일까? 아니, 그보다 난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형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사람 이야기하면 듣질 않았는데 뭐. 내가 연락사 끊었겠지요? 그 천지 쓸데없다고. 형 문제가 그거예요. 바람이 물로 터져가지고 어제 승희 독하대. 저 형은 자꾸 받아줘서 문제라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기는. 그런 거 아니면 뭔데요? 형도 같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 감정 소모하지 말라니까. 동호학했잖아. 가스라이팅이라고. 아들 전부 다 형 성격 아니까 극할 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우리 말 좀 들어요. 하지 마라 하면 좀 하지 마요. 왜 까는 건데? 거절 이런 거 뭐 할 줄 몰라요.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잖아. 똑같은 말 지금 몇 번씩 하노. 우리 형이 만만해서 간다니까. 내 하기는 싫고 넘주기는 또 아깝고 그럼 뭐 서로 재밌으면 되는데 형은 재미없죠. 형은 지금 진지하잖아요. 상대는 장난이지만 형은 지금 상처를 입고 그런 게 자꾸 데미지가 쌓이잖아. 답답하다 답답해. 동생 4명이서 동우, 동지, 내, 승희 이렇게 4명이서 이야기하면 그거는 진짜 정답이잖아. 내만 가는 게 아니잖아.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잖아. 그런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노? 다 터놓고 이야기해도 될까 말까인데 숨기는 사람이라 무슨 이야기를 하노? 그리고 또 형 알고 있잖아. 가가 숨기고 거짓말하는지. 형은 뭐 맨날 뭐 다 사정이 있겠지 하는데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딨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받아주고 할 수가 없잖아. 언제까지 넘 사정만 봐줄 건데요. 형 사정을 생각해야 돼.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 간 줄 알아요? 호구라 하는 게 호구. 뭐 돈 뜯기고 뭐 어디 가가 사기당하고 그래야만 호구가 아니고 형 같은 사람들 보고 호구라 하는 게라 호구 하고 형도 알고 있잖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이제 형은 나는 호구구나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라. 그게 그렇지 않다. 그게 맞다. 호구라 그거 보고 호구라 간다니까. 사람을 면전에 대고 그렇게 호구락한 누가 시킨 건데? 이게 네 생각이가? 내 생각이기도 하고 뭐 동호랑도 이야기도 조금 했고 동지랑도 이야기도 조금 했고 승희하고는 어제 통화를 했고 미안하지만 이렇게 같이 모여있으면 없는 사람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좀 하게 되잖아. 그게 내가? 그게 이제 어제 형 그 올라가가지고 골반 겜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야기하다 보니 씹을 거리가 없다 보니까 형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걸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지. 우리 생각이 전부 다 비슷하더라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 사람이 형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를 가졌지만 이제는 아니거든. 아닌 사람은 아닌 거라. 이번에 편집하지 마요 이거. 내 저번에 형 영상 보면 맨날 삐삐 들어가는 거 그거 이야기할 때마다 다 편집해보대요. 내가 이걸 찍는 이유는 이걸 영상으로 남겨놓음으로 인해서 형이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면서 이걸 각인시켜주려고 하는데 다 삐쳐보고 가면 안 돼요. 이번에는 무조건 이거는 그대로 써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또 편집하잖아요. 그러면 댓글을 남기겠다. 근데 아 댓글을 또 지울 수도 있겠네. 내 채널이 있거든요. 내 채널 지금 한 백 몇십 명 되거든. 그거 올린다네. 올려가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그거 지금은 내가 이렇게 순화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 동지 데리고 오고 동호 데리고 와가 욕치면서 이야기한다. 이거는 편집하면 안 된다 알았죠? 내가 지금부터 딱 이야기하는 거는 절대로 편집하면 만약에 편집을 한다 내 영상 찍는다 유튜브 스타트다. 자 그 분이라고 할게요. 그 분의 행동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근데 형이 맞다고 계속 끌고 가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는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좀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니, 잠깐만. 편집을 하지 마라.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알겠으니까. 이건 그럼 제가 마음에 담아놓고 있을게. 이거는 잠깐 건너뛰자. 자, 그러면 약속을 딱 하자, 우리. 무슨 약속을 하는데? 지금 딱 약속을 하는 게. 일단 내 말을 들을 거예요, 말 거예요? 아, 나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지. 들어보고, 내 말을 들을래요, 말래요? 안 들은 거 있나, 내가? 네 말. 뭐 조금씩 있는데 내뿐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다 생각했을 때 형이 잘못됐다 하는 건 인정을 하죠. 승희가 그렇게 싫은 소리 잘 안 하거든. 근데 아 막 승희 화도 잘 안 내잖아. 가니까 아이랑 하는 건지 알았죠. 아니 그걸 알고 있지. 알제. 그러면 자 알면 됐다. 그러면 가는 길은 형이 어떻게 가도 상관없어요. 행복을 위해서 달리는 건데 형이 어떻게 가든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이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과를 우리 말대로 할래 말래요. 행복한 결과예요. 내 말을 들어서 하면 돼요. 아니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면 안 들을 건 뭐예요? 맞죠. 그럼 할 거죠. 하도록 해볼게. 해요. 일단 얘기해 봐. 일단. 이제 내 생각하고 이 동생들의 생각 표현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결국에는 형이 잘못됐다 하는 게 이제 확실해졌거든요. 아니 잘못됐다고 인정했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들으면 너 무슨 되게 무슨 큰 잘못한 것 같잖아. 큰 잘못했지. 왜 무슨 큰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뭐 피해를 줬나 뭘 줬나. 나는 그냥 내 감정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제 바보 같다는 거지. 호구가 됐잖아. 아니 호구도 아니지 사실. 호구지. 그게 호구라니까. 니한테 100원 한 뺏들어오고 이게 호구가 아니라니까. 감정이라 하는 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다고. 감정 소비를 형이 했잖아. 돈으로 소비하는 것보다 감정 소비하는 게 더 힘들거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아니라는 걸 확정이 됐어요. 형도 왜 내가 아, 자, 들어. 확정이 됐고 그리고 형도 아니라 하는 걸 알고 있잖아.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잖아. 이 잘못됐는 거는 맞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형이 이때까지 했지만 과정은 모르겠고 결과가 잘못됐잖아 지금. 지금 형 혼자잖아. 뭐 그런 거 잘못됐잖아. 아니 그런 과정이나 무조건 잘 될 수는 없잖아.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른들은 이까지 과정을 해보고 결과를 봤기 때문에 하지마라 하지마라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공부해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봐야만 하나. 안 해봐도 안다. 사랑도 그렇고 아이다 캐도 귀 안 들어온단 말이죠. 뭐가 아이고 난 사랑하는데. 그분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피디님이 기사부터 타보세요. 당연히 우리는 알죠. 기사부터 타보고 아 이게 내 적성이 안 맞네. 그러면 기사는 때려치우면 되지만 이 차는 덜렁 사서 했는데 적성이 안 맞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겪어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겪어보고 자기가 어떻게 조절이 안 되겠으면 차를 팔면 그때 이제 배웠죠. 다시는 안 합니다. 그런 사람.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인생이. 우리는 솔직히 안 될 줄 알았어요. 돼도 걱정이었어요. 나는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돼도 나는 형 걱정인데요. 근데 뭐 걱정인데 아니다. 아이기는 뭐가 아니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돼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말을 들으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난 약속을 받자는 거지. 우리의 말을 들으라. 일단 얘기해봐라. 이때까지는 형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건 맞지. 형이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형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형을 좋아해주는 사람 만났잖아요. 만나면 우리 형 알잖아. 형의 마음을 문을 이만큼은 열면 길면 석 달 빠르면 한 달 안에 형도 마음이 열리고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야 형이 행복해요.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잖아. 불행하진 않다. 얕은 또 행복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냥 형을 좋아해주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지. 우리는 형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형한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여자가 뜰 뻔 했잖아. 근데 진짜 뻔 했잖아. 진짜 뜰 뻔 했어요. 진짜. 알았다. 그러니까 얕은 좋은 형수를 가지고 싶다. 좋잖아요. 골프. 얼마나 좋노. 형 이거 안 치고 있어. 예쁘지? 돈도 좀. 일단은 뭐 하여튼 뭐 그거를 뭐 형이 선택을 하겠지만 이제는 이런 걸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죠. 수신 거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맞죠?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면 됐어요. 근데 기왕이면 하니까 도환이 형 전화 왔다. 에요. 두통이 몰려온다. 눈물이 날 것 같다. 오늘 계획했던 촬영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신익기의 컨디션은 매우 좋아졌다. 표정이 밝아지고 몸놀림이 가벼워졌다. 아까 스카치 이건 이거 무조건 예쁘지. 무조건 예쁘지. 내가 까만색이.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이쁠 것 같아. 그럼 드림도 하는 거니까. 사핀 블랙으로. 과연
누구를 위한 잔소리였을까? 이게 다 이게 다 해가지고 골프가 두 개 되거든. 좋아한다니까. 아, 다 어지럽네. 아, 진이 다 빠지네. 아, 난 얘한테 이래 얘기 듣고 나면 진이 빠진다. 말하는 나도 진 빠진다. 아,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아, 딱. 어, 이거 뭐가 자석이네? 자석이. 어. 자, 그럼 뭐 이거라도 하자. 여기 서가지고. 다시 태어난다고, 또 형님들한테 안내라도 해도. 실버 다이너스티로 다시 태어납니다. 완성된 모습은 다음 주에. 실버 버튼 신청했어요. 신청을 해야 되나? 어, 신청해야 돼. 빨리 신청해요. 뭐. 아! 그래야 이게 실버로 가네. 아니다. 야, 골드부터 봤을 때 이거 검색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반갑습니다, 형님들. 곰마키 채널에서 곰마키를 맡고 있는 DJ 마키입니다. 네. 가끔씩 실시간 방송에서 플레이하던 걸 제외하곤 형님들께 DJ 마키로 인사를 드릴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11년간의 DJ 라이프를 그만둔 뒤에는 그냥 방구석 DJ로 남아있었는데 술자리에서 별 생각 없이 내뱉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DJ 마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이죠. 우리 DJ 나인이 운영하는 의정부 브릭 라운지에서 이번 주 토요일 5월 28일 토요일 밤에 플레이하게 되었습니다. 근처 계신다면 들리셔서 같이 술 한잔 하시죠. 음악은 주로 흑인 음악이 플레이 되고요. 물론 실력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